안녕하십니까? 인성과 논술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성은 논리에 어긋남이 없고, 논리는 좋은 인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논리에는 전체 논리와 부분 논리가 있습니다. 부분 논리는 논리와 둘레길 걷자 스토리텔링의 인성 논술이란 책에서 4개 영역 16개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이야기에서는 부분 논리의 대표적인 4가지 기법 가운데 끝말 이어가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원숭이의 볼기짝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끝말 이어가기는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 하나로 그 방법은 끝말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해야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도 문장 사이의 키워드나 그 의미가 이어지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다음에 올 키워드나 개념의 의미를 예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원숭이의 볼기짝은 끝말 이어가기 놀이로서 논리적인 글을 이루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활용됩니다. 원숭이의 볼기짝. 원숭이의 볼기짝에서와 같이 글 안에 키워드나 의미가 이어지면 글에 리듬이 생기고 글을 읽거나 대화하는 데도 집중력이 생깁니다. 줄거리가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도 함께 즐겼습니다. 원숭이 볼기짝으로 시작된 그 노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숭이 볼기짝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이 리듬은 이은상 작사, 현재명 작곡교의 대안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강산의 역사 반만년. 이렇게 줄줄 암송할 수 있는 데에는 줄거리를 이어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앞문장의 키워드를 뒷문장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원숭이 볼기짝은 빨개라고 말하면 뒤에 문장에서 빨간 것은 하고 앞문장의 빨개를 받아서 바로 이어갑니다. 둘째는 앞문장의 키워드를 알면 뒷문장의 키워드를 쉽게 추론해서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이와 같은 키워드의 반복에는 리듬이 생깁니다. 논리적인 서술에서도 앞문장의 키워드가 뒷문장으로 이어지면은 글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앞문장의 키워드가 뒷문장의 키워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논리적인 서술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에는 키워드가 무엇이며 다음에 오는 키워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예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실타래에서 실이 풀려나가는 흐름을 느끼려고 합니다.
각각의 키워드는 실마리가 되어 그에 대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고 글의 내용도 풍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볼기짝에서도 각각의 키워드는 그 의미와 사례를 추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논술의 전체적인 양과 단락사의 양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의 볼기짝의 이야기를 대화와 토론의 여섯 단계에 따라 다시 요약해서 줄거리를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이야기 가운데 인상 깊은 부분을 발표해도 좋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 봅시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논술문이나 간단한 글을 써봅시다. 논술의 여섯 단계를 소제목으로 삼아 글의 요점을 친구들과 함께 적어보고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줄거리를 정리한 후에는 부분 부분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다른 개념으로 수정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분 논리의 네 개의 영역 16가지 기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끝말 이어가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